17호 태풍 라이언록의 발생이 임박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10월 6일 오전 10시입니다. 아직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센터에서는 92W 열대요란에 대하여 어제와 같이 여전히 빨간 서클 높음 등급으로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높음이란 24시간 이내에 열대 저기압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현재 92W 열대요란은 동경 118도 부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도는 20노트입니다. 현재 남중국해 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93W 열대요란은 현재 동경 139도 부근 해상, 괌 남서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도는 15노트입니다. 일본 기상청 일기도를 보면 92W 열대요란에 대하여 중심 기압 1000헥토파스칼의 열대저압부 TD로, 93W 열대요란에 대하여 중심기압 1006헥토파스칼 열대요란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GFS의 10월 6일 오전 10시 이후에 시뮬레이션 예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일 오후 5시, 17호 태풍 라이언록이 발생을 하여 중국 광둥성과 복건성을 강타합니다. 8일 오후 5시, 18호 태풍 곰파스가 발생을 하여 중국 복건성과 절강성을 강타합니다. 12일 오후 3시, 19호 태풍 남태온이 발생을 하여서 일본 도쿄와 오사카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 모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일 오후 4시, 17호 태풍 라이언록이 발생 후에 중국 광둥성을 강타합니다. 9일 오후 5시에 18호 태풍 곰파스가 발생하여서 중국 복건성과 절강성을 강타합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모두 예측일 뿐이며 실제 태풍 발생은 대한민국 기상청의 최종 태풍 발생 발표 소식으로 확인을 하셔야 하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정말 미국 해양대기청 GFS의 예측대로 19호 태풍 남태운이 일본 도쿄로 북상 후에 관통을 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 10시 현재 일본 이와테현 앞바다에서 규모 6.0과 4.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오키나와 미야코섬 해역에서도 규모 5.5와 5.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키타현과 사이타마현에서도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어제 10월 5일 화요일에도 와카야마현, 미야기현 앞바다, 이시카와현에서도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일본 전역에서 이렇게 지진들이 발생을 하면서 광범위한 토양 액상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으며, 최근 일본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토양 액상화 현상은 범위가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고, 그 정도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과거처럼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토양 액상화 현상은 지난 여름의 장마와 14호 태풍 찬투, 그리고 16호 태풍 민들레, 그리고 최근에 수많은 지진들이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만약 19호 태풍 남태운이 또한번 일본의 허리를 관통한다면 부서지지도 않은 건물 전체가 기울어 가라앉고 집안 치마로 상하수도와 가스배관이 파괴돼 지역 사회의 인프라가 마비될 수가 있습니다. 토양 액상화는 대부분 강진 이후에 뒤따르는 현상으로 특히 새로운 퇴적층에서 흙과 모래, 자갈 따위가 힘을 잃고 맥없이 흘러내리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구조물이 이동하거나 가라앉아서 이미 지진으로 일어난 구조적 손상을 크게 악화시키게 됩니다. 작년 2020년 3, 4분기부터 시작된 일본의 과거와 비교가 안 되는 이러한 많은 지진들이 2021년 10월 6일 현재 이러한 토양 액상화 현상을 만들고 있으며 19호 태풍 남태운이 일본 도쿄 상륙과 관통 가능성으로 인하여 최대의 위기를 일본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